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토크청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제가 그 토크청에 근무한 지도 이제 어느덧 1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뼛속까지 제가 뭐 토크청 심사관이지만 저도 처음에 토크청에 입사했을 때는 심사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고 긴장하고 어리버리했을 때가 참 많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옆에 앉아계신 분들도 지금쯤 저처럼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특허청 새내기 심사관 두 분을 모시고 보람차면서도 험난한 특허청 적응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는데 자, 가운데 분부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심사과 생활주방 디자인팀에서 심사하고 있는 임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디자인 심사과 신현우 심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자인 심사과의 임빈 신연우 심사관님. 자, 먼저 심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다 디자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각자 맡고 있는 심사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제조식품이나 기호품, 그리고 네. 산업용 기계기구, 그리고 라벨이나 포장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가구, 글자체, 펜던트, 목걸이, 팔찌 등 보석류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분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 1월 30일에 입사해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 두 분이 그럼 똑같이 입사를 하셨군요. 4개월이 되고 이제 5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파릇파릇한 새내기들이십니다. 자, 두 분 어떻습니까? 업무라든지 토크청 생활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8, 90%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무실이나 뭐 심사과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 패턴,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네. 것들은 비교적 쉽게 적응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전에 그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졌던 터라 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이 처음엔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공직 경험이 좀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저도 한 85% 정도 적응. 아, 그렇지만은 85% 정도 적응을 했다. 15%는 좀 여유 남겨두고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허청 오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미국에서 디자인 리서치로 네.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네. 한국에서는 대학 시간 강사 및 디자인 연구원으로 네.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속가능 디자인이랑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 분야에서 강의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전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공무원으로 네. 거의 9년 이상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서는 이제 도시 디자인 업무를 맡았었는데 직접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기도 했고 직접 이제 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로고 디자인, 공간 디자인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뭐 컨셉 만들고 네. 디자인 개발하고 이제 계약도 하고 업체 야, 관리도 하고 네, 그렇게 좀 멀티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사실은 그 파릇파릇한 새내기 분들을 모시기로 했는데 정말 파릇파릇한 새내기들 맞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외부인으로서 우리 저 특허청을 바라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자, 특허청 직원이 되고 난 이후로 외부인으로서 생각했던 것과는 아, 이런 게 다르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특허청의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서 무척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 특허 출원량이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렇게 상위권에 든다라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뭐 자주 접해서 알고 있었는데 네네. 막상 이렇게 특허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이렇게 많은 심사 인력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그 세계 5대 IP 강국에 속하는구나를 이렇게 피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거 다 파악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우리 신 심사관님? 저는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네.
특허청이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제 엘리트 집단이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박사 출신들도 워낙 많으시고 네. 변호사, 변리사 분들도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 실제로 진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구나 하는 걸 좀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디자인 심사무라는 것은 그동안 쭉 해오셨던 일이랑 뭐 같은 디자인 분야라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의 성격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심사관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법에 근거해서 이 디자인 도면이라는 걸 판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미성이라든지 창작성, 용이, 아니, 유사성 뭐 네. 이런 용어들은 디자인 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그런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리상으로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디자인 심사라는 게 특징이 다른 심사와는 달리 좀 도면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디자인 업무를 좀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제 도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질적이라는 느낌은 사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디자이너 입장을 좀 안다는 것도 이제 업무에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여기도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또 이어지는 업무에도 성격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공문도 저도 많이 썼었고 했었는데 이제 다만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제 판례라든가 약간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아무래도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라서 아직 매우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에는 뭐 다른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 기술 분야라 하더라도 특허청이라는 곳은 이제 특허법을 다루고 디자인 보호법을 다루는 데다 보니까 그런 점을 접목하는데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엔 반대로 특허청에서 근무하니까 아 이거 좋더라 하는 점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것도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가장 큰 장점은 네. 그 복무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자유롭다. 아, 네. 네. 유연근무라든지 탄력근무 같은 그 복무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네. 또 심사관 개개인의 업무가 독립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심사 그 업무 조율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그런 점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좀 동감을 하는데 네. 이제 심사관은 제가 처리해야 되는 심사만 다 하면 좀 자유롭게 본인 시간을 좀 쓸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또 특히 저는 이제 이전 직장에서는 사실 연가 한번 쓰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눈치가 보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자율적으로 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 심사관으로서 그 이전 직장 엔지니어 있을 때하고 생각을 해보면 심사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 오늘은 바쁘다 안 바쁘다 이번 달은 바쁘겠다 안 바쁘겠다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있고 또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특허청 심사관이 되고 나서 뭐 생긴 버릇이라 할까요? 습관이라 할까요? 그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아직 특별한 습관이 있진 않은데 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 습관이 들도록 자꾸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네. 사무실 전화가 울리면 감사합니다. 디자인 심사과 임빈입니다. 라는 네. 인사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전화가 왔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여보세요 받아왔다가 저희 파트장님께서 네. 외부에서 전화를 하신 거였어가지고 무척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더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네. 머리 점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신심사관이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직 습관이 생긴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전보다는 좀 이제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예측 가능한 네. 삶. 그래서 좀 여유로워진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전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대전에 오니까 네. 좀 생활이 좀 심플해진 느낌은 좀 있어요. 심플하면 네. 좋다는 뜻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 5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심사관님들 뭐 습관까지 또 새롭게 생길 정도면 두 분 모두는 뭐 적응을 잘 하고 계시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잘 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디자인 심사관님들을 모신 만큼 디자인 심사 업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오늘은 소개팅 하듯이 그냥 가벼운 것들만
여쭤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이야기들은 내일 2부에 더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허청에 들어온 지 5개월째 접어드는 심사관 새내기인데도 말이죠. 방송을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떨지 않고 당차게 잘하고 있는데요. 분명 디자인 심사 업무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내일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아주 솔직한 얘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4시에 특허청입니다는 내일 4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